이 짬뽕 얼마야? 안녕하세요. 사무리할꾼 백대표입니다. 한동안 방옥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었죠. 저번 주부터 살살 내려오더니 오늘 일본산 방어가 폭락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맛있는 녀석들이 어떤 가격으로 나왔는지 백대표와 함께 구경 가시죠. 나도 백대표야. 자, 오늘도 여지없이 백대표는 갑각류 경매장에 왔는데요. 이거 뭔가요? 대게는 선어만 40kg 들어왔고요. 킹크랩도 990kg 밖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자, 그럼 경매 모습 잠깐 보시죠. 불이 없어요. 불이까지만 담대. 57번 하나. 자, 오늘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이 1톤도 채 안 되는 물량이 들어와가지고 경매 타임은 몇 타임 안 됐어요. 그 중에 이 녀석들이 가장 비싸게 낙찰된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92,000원에 전부 낙찰이 됐습니다. 사실 이 녀석들 경매 시작 전에 제가 몇 마리 눌러봤는데요. 완전 A급은 아니에요. 근데 가격은 완전 A급의 가격이죠. 요새 킹크랩도 그렇고 대게도 그렇고 노량진에 불안정하게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연말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녀석들 80% 이상의 살수율은 보일 겁니다. 요새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 킹크랩 A급과 B급의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연말에도 이럴 때에는 속 편하게 A급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녀석들 실구매가는 얼마나 할지 한번 알아보러 갈게요. 자, 이곳은 홍도상이에요. C15 기둥 앞에 있는 점포입니다. 자, 이 녀석들이 오늘 들어온 물량인데요. 키로당 9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곳 홍도상에는 백대표 구독자들에게만 도매 시세로 판매를 하는 곳이에요. 일반 손님들에게는 정상 가격을 받습니다. 키로당 97,000원이라는 가격도 제 영상을 보시고 이곳 홍도상이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예약을 하셔야지 구매가 가능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홍도상이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점포들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일반 점포들은 이런 녀석들을 한 키로당 105,000원 정도에 판매를 해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홍도상에는 절지대게가 있었어요. 다리가 하나 내지 두 개 없는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35,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대게 물량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이 녀석들은 어제 들어온 거겠죠. 가성비적으로 아주 좋은 녀석들이지만 몇 마리 안 남았어요. 요 녀석들 눈독 들이신다면 조금 서두르셔야 될 듯합니다. 그리고 홍도상에는 찜비는 발생하지만 찜한 뒤 손질하는 가격은 무료예요. 다른 찜집들은 만 원씩 받고 있어요. 요 점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곳은 무진장 수산입니다. 위치는 소매점 B20 기둥에 있고요. 먼저 보이는 게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어마무시하죠. 요거 한 마리에 5kg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이런 킹크랩은 정말 보기 힘든 녀석들이죠. 이 녀석들은 키로당 80,000원이라고 하시는데 5kg 이상이니까 뭐 그만한 값어치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살수율은 당연히 A급이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A급 레드 킹크랩이 있는데요. 무진장 수산은 레드 킹크랩이 사이즈가 좀 크네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98,000원인데 홍도상이랑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무진장 수산도 대게가 조금 있었는데요. 이 녀석들은 노절지 A급으로 키로당 75,000원씩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새 대게가 불안정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A급들은 이렇게 비싸요. 그리고 한 2kg급 나오는 브라운 킹크랩도 한 두어 마리 있었는데요. 요런 녀석들은 키로당 70,000원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고정단가 키로당 55,000원을 유지하고 있던 이를 앞서도 요번 주부터 가격이 올라서 키로당 65,000원이라고 하네요. 요새 갑각류가 너무 비싸요. 이제 슬슬 내려가야 될 때인데 안 내려가요. 갑각류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 들이시네요. 무진장 수산 역시 제가 말씀드린 가격은 백대표 구독자님들에게만 드리는 가격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진장 수산도 단톡방을 운영하시면서 그날의 시세와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요. 단톡방 들어가셔서 많은 정보를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을 거니까요. 그거 통해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썸네일에 어그로 그렸던 맛있는 횟감 화로들 보러 가시죠. 자, 이곳은 D20 기둥에 있는 서울수산입니다. 자, 제가 방문했을 때 또 감사하게도 저희 구독자님께서 아주 고가인 생선인 줄가자미를 구매하고 계셨어요. 자, 이 녀석들은 한 마리에 8,900g 정도 나가는 동해에서 잡힌 녀석들인데요. 키로당 90,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하네요. 줄가자미 지금 아주 맛있는 시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월달부터는 산란기에 접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맛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최고로 보이는 게 국내산 양식 참돔이에요. 3kg급은 키로당 오늘 3만원이고요 1.5에서 2kg 정도 나가는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27,000원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리고 이 감성돔은 중국산 양식 감성돔인데요 한 1.5kg 정도 나간다고 하네요. 감성돔 비싸요. 키로당 33,000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능성어는 국내산 양식인데요 1.5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이 녀석은 키로당 32,000원이고요 쪼 안쪽에 사이즈가 아주 좋은 돌돔도 보이고 있죠. 이 녀석들은 자연산이라고 하는데요 키로당 15만원입니다 딱 봐도 사이즈가 1kg가 넘어 보이죠. 1kg가 넘는 돌돔은 확실히 비싸더라고요. 자, 이 광어 밑에 깔려있는 수상한 가자미가 보이죠. 저 녀석은 범가자미인데요 요새 이 녀석들 가격이 아주 좋아요. 국내산 양식인데 오늘은 키로당 27,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요거 안 드셔보셨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새 맛이 들고 있는 게 참숭어라고 부르는 가숭어죠. 요 녀석은 오늘 2만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드셔도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자연산 진오래미도 저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키로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산란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적극적인 추천은 못 드리겠어요. 자, 이곳 서울수산도 백대표와 협력업체예요.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이 맛있는 활어들을 새벽 3시부터 낮 12시까지 도매시세로 드리는 점포입니다. 낮 12시까지긴 하지만 그 전에 단톡방에서 예약을 하시면 준비해놨다가 오후에 찾아가셔도 된다고 하네요.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 주는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특대방어 광어회가 20% 할인된 가격으로 드리고 있다고 해요. 나머지는 10%씩 할인해서 드리고 있고요. 요 모듬회 같은 경우는 단톡방 계신 분들에게만 20%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쯤 돼서 도매시장 쪽으로 다시 이동해 볼게요. 네, 이 떡방어 얼마야?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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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 오, 가격 죽이지 않나요? 일본산 방어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키로당 2만원이 넘었는데 오늘 대지수산에서는 키로당 만원짜리가 있었고요 키로당 12,000원짜리가 있었습니다. 대지수산에서 오늘 받아온 만원, 12,000원짜리 방어들은 살짝 B급이라고 해요. 사이즈도 좀 작고 그래서 이 가격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아주 혜자스러운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들은 뺀찌라고 하는 국내산 양식 돌돔입니다. 키로당 17,000원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성비로 즐기시기 바라고요. 자연산 참돔은 키로당 18,000원이고요 지금 보시는 일본산 강담돔은 키로에 4만원씩이라고 합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돼지수산은 들어오는 족족 이렇게 찍어서 피를 빼버려요. 그만큼 나가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뭐 선어를 갖다가 화로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요. 옆쪽 수조에 가면 이렇게 화로도 있어요. 찍어놓은 게 좀 찜찜하시다 그러면 이쪽 수조에 있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는 녀석은 긴꼬리배 돔인데요. 원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키로당 3만원이라고 하는데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봤던 강담돔이 이 녀석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녀석을 구매하셔도 된다는 거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국내산 방어 같은 경우는 한 5-6kg 나가는 중방어가 키로당 한 15,000원 나왔고요 10kg 넘어가는 대방어는 키로당 2만원 후반대에서 유통이 됐다고 하네요. 오늘 물량이 조금이고 살밥이 약해서 대지수산에서는 구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바닥에서 펄떡거리고 있는 심아지 흑점줄 정갱이는 키로당 3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뜬금포 심아지가 나와있네요. 한간에 저 녀석들은 여름이 가장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식이기 때문에 1년 내에 맛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곳은 시오기동 앞에 있는 오복상인데요 이곳은 일본산 양식방어가 5kg급은 키로당 15,000원이고요 6kg 이상급은 키로당 17,000원이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복상에는 A급 방어만 오늘 들여다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 가격 역시 아주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다른 건 중복이 돼서 오복상에는 패스하고요. 자, 이곳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자, 처음으로 보이는 게 국내산 양식 참돔입니다. 꼴딱꼴딱 하는 녀석인데 키로당 22,000원이라고 해요. 중국산 양식 농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2,000원인데요 요 녀석은 상태도 좋고 사이즈도 좋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자연산 광어 넙치 같은 경우는 키로당 26,000원인데요 요새 자연산 참돔, 자연산 광어가 아주 가격도 좋고 맛있는 식입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제주산 양식 광어는 키로당 24,000원인데 가격이 좀 떨어져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이는 거는 일본산 양식 참돔입니다. 2kg짜리는 키로당 22,000원이고요 3kg 이상급은 키로당 24,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완도산 양식광어 같은 경우는 2kg급은
3kg당 28,000원, 3kg 이상짜리는 키로당 28,000원이라고 해요. 가격이 조금 내려온 듯한데 아직도 비싸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한길통상은 5kg급 일본산 방어는 키로당 13,000원이라고 하고요. 6kg급 일본산 방어는 키로당 15,000원이라고 하네요. 정말 오늘은 방어 가격이 너무 좋습니다. 요번 주까지는 이 정도 가격 선에서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자, 가격이 너무 좋으니까 올겨울 마지막 방어 한 번씩 더 드셔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으면 뭐 눌러야 되는지 아시죠? 자, 그럼 저는 내일 선호도 배쪽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